안녕하십니까? 하나두기구입니다. 나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주변의 것이 아닌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여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나의 킹핀을 뽑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3월 둘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3월 16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봄학기 중직자대학원이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4월 14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김진애 장로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 봄학기 초등청소년 전도신학원이 3월 16일부터 10주간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3월 15일까지 위아.kr에서 신청받습니다. 237 화요제자훈련이 26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0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평신도 성장학교 봄학기가 개강했습니다. 오늘부터 6월 2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되며 강의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6일 토요 핵심 훈련과 아워 바티장 캠프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남녀전도회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에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세례문답 공부가 2부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모임이 15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상원고등학교 교문 입구 주차봉 및 개교 기념탑 앞 인도블럭의 주차를 금지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3대교구 두류구역 김순조 성도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